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? 저는 기지개 펴기.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쭉 펴고 그 다음 핸드폰 보기. 아 무섭다. 하나 둘 셋! 와우 어디 갔지? 아 됐다. 됐습니다. 최근에 보면서 가장 많이 웃었던 영화는? 아, 저는 일단 맥이. 맥이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. 소리 내면서 웃었어요, 극장에서도. 그리고 아, 좀 다른 의미로 웃긴 했는데, 어거스트 러시 라는 영화 보면서도 너무 귀여워서 정말 웃었어요. 진짜 최근에. 다음은 왼쪽 거. 이제 하루 잘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아, 무서운데. 가장 가보고 싶은 꿈의 여행지는? 제가 원래 이탈리아였는데, 갔다 왔어요, 이탈리아를. 그래서, 정말 꿈의 여행지라고 하면은, 우주 여행.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, 우주 여행. 정말 꿈 같긴 하지만, 조금 꿈을 크게 가져서 우주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. 그리고, 아, 근데 이게 또 웬만 하다 보니까, 괜찮네요. 와 밑에가 반짝이 청석이 됐네요. 아 지금 반짝반짝. 어 왜 이렇게 작아. 떡볶이 순대? 떡볶이와 순대 중에 저는 떡볶이 좋아합니다. 아 순대도 좋은데 저는 순대보다는 순대에 들어있는 이렇게 구성물 내장이잖아요. 간하고 허파하고 그런 걸 더 좋아하고 두 개 중에 고르라면 저는 국물 떡볶이. 자. 최근 먹은 것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? 아! 옥돔구이.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옥돔구이. 옥돔구이 너무 맛있더라고요. 옥돔구이로 하겠습니다. 18살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것은? 18살. 저는 체육대회? 18살 때 체육대회 했었는데 그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체육대회 한번 보고 싶어요. 신인들이요? 앞에서. 댕댕이! 냥냥이! 댕댕이! 댕댕이, 네. 저는 냥냥이도 좋긴 한데, 제가 또 댕댕이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, 지금 여기 또 댕댕이가 있어요. 댕댕이! 마지막으로 골드를 하나 터치를 했어요.